네 번째 질문. 네 번째 질문.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학원을 다녀야 도움이 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. 제가 학원을 하니까. 근데 아니 도움이 무조건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조건 다녀야 되냐는 아닌데 네. 당연히 학원을 다니면 도움이 되죠. 안 되겠습니까? 그돈 얻어가는 게 내고 많아요. 얻어가는 게 많고 또 내가 돈을 내고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. 사람들은 이 자발적이진 않아요. 약간 이 타이적인 게 있어. 아,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타이거주도 이승엽도 코치가 있듯이 누가 옆에서 잔소리를 좀 해줘야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 잔소리가 내가 돈을 냈으면 기꺼이 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헬스장인데 3개월에 뭐 5만 원이야. 오히려 그럼 더안 가요. 언제든지. 근데 내가 PT를 받아서 회당 막 10만 원짜리 이미 선불로 줬어. 악착같이 가서 PT를 받겠죠. 아까우니까. 아까우니까.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또 학원 입장에서도 또 책임감이 있고 또 진출을 시켜야 되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도움은 돼요. 무조건 도움은 돼요. 근데 안 다녀서 합격한 사례도 물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니면 또 도움은 무조건 된다. 혼자 하는 것보다는.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요리도 이제 양파 써는 것도 못 썰고 바닥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봐야 된대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양파를 쓸 수가 있다. 양파 정도 썰수 있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여기 와서, 학원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어깨 너머로 배운다는 것도 너무 많고, 박사님 옆에서 제가 박사님을 보고 배우는 게좀 많아요. 아, 그래? 네. 수업 시간보다? 네. 수업 시간도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맞는데요.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너무 많다? 이런 느낌입니다.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. 뭐, 무술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무술 안 가르치고, 뭐, 장작 패는 거 가르치고, 청소하고 가르치는데, 그거예요. 보라 이거죠. 그래서 눈높이를 좀 높이라는 거예요. 여기 딱 보다 보면 고수들이 하는 거 보면서, 아, 나도 하고 싶다, 하고 싶다. 그 음식점도 그래요. 가서 바로 먹는 거보다 줄 서서 먹으면 더 맛있죠. 어우, 그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더 갈망하게 되고. 그래서 학원 출신하고요. 비학원 출신하고요. 실제로 그 인사 담당자가 얘기합니다. 학원 출신이 더 오래 회사를 다닌대요. 그러니까 학원 출신 아닌 그러니까 경력으로 들어온 친구들은요. 금방 그만둔대요. 그러니까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. 근데 학원 출신은 같이 스터디하고 막 간절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는데?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데? 응? 안 나가, 안 나가. 절대 안 나가. 절대 안 그리고 이 나가. 직업이 환상이 없어, 환상이 없어. 아, 환상이 근데 없어. 학원 안 다닌 친구들은 너무 환상을 갖는 거야. 막 맨날 럭셔리하고 맨날 좋은 거 입고 막 이럴 줄 알아. 근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게 되게 힘든 직업이라는 거 알아요. 다니다 보면 다들 얼굴이 내려앉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쇼스들이 와서 수업하면서도 이거 왜 하려고 그래요? 힘들어요? 맨날 그러고 네. 근데 진업이 안 나와. 그게 제일 미워. 약 올리는 것 같아. 이거 힘들어요? 왜 하시려고 그래요? 그럼 네가 빨리 그만둬야 자리가 나지. 근데 절대 그만 안 절대 그만 둬요. 안 둬. 그런 친구들 더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다니까요, 맞아요. 쇼스트가.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. 그래서 학원을 다녀라. 어디? 어디? 나한테 와라. 김효석 아카데미. 감사합니다. 저 아래 주소 보이시죠? 제가 아래 주소랑 전화번호 지금 띄웠습니다. 예, 네. 좋습니다.